삼손이 누군지 아시죠? 예? 삼손이 어떤 사람? 예? 됐어. 아. 삼손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라는 시각에서 한번 삼손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삼손은 이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그 아람, 모든 이방 국가 다 왕이 있었죠. 그 왕이 그 백성들에게 뭐 노릇하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사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지금 이 시대의 단어는 판사. 그래서 각 지역에 판사들을 뒀습니다. 아마 판사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뽑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판사가 되고, 그 판사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모든 그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제 사사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사 시대는 이 결국은 사사들까지도 다 부패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사 시대 끝에 가서는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한 인간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왕이 절대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왕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백성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사실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으면 다 왕이 뭐예요?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으라고 그러지 않고 왕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을 둬서 통치를 하게 했는데 이 사사들마저 다 세속적으로 변질돼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왕을 주도록 하자. 이것이 참 그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안 되는 거라도 백성들이 뭐예요? 선택한다면 그 선택을 따라서 존중해서 그들의 선택대로 그래 해주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도 그런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도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이제 삼손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인데 그 마노아도 사사였습니다. 였고 그 아버지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쪽을 못 쓰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이제 그렇게 삼손 얘기는 그렇게 시작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삼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아 가시면서 인내해 가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악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 손에 붙이십니다. 팔레스타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좀 조건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악을 행했으니까 너희들 팔레스타인 지배하에 들어가서 시컷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글로만 읽으면 성경은 글로만 읽으면 안 된다. 이성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무선적으로 봐야 된다. 감성적으로 봐야 된다. 자, 감성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에요? 감성적으로 보는 연습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런 글을 보면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서로 싸우고 물론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악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예요?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린 하나님 싫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돌려서 그게 이제 악을 행한 건데 그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악을 행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아들 예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자, 유대인들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구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사단이야. 그 사단을 따라가는 것. 조건적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악을 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악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이방 국가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은 철저히 뭐요? 조건적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이 말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했다. 그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존중했다는 얘기예요. 선택대로.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다를 거 뭐예요? 없으니 너희들 뜻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배로 그 힘으로부터 보호하실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됐다. 그게 이제 이거는 우리의 건강에 비유해서 얘기하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먹지 말라는 술을 마시고 싸우지 말라는 싸움을 계속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과로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데도 자꾸 욕심 부리고 나중에 먹는 것도 잘 뭐 안 먹고 이러다 보면 내 저 면역력이 뭐예요? 점점 떨어지면 주위에서 뭐예요? 예, 메르스니 병균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지. 말 않는다고 하나님이 병을 주신 거는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이 자꾸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지배하에 들어 죽도록 고생을 좀 해봐라. 라고 벌 주신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이 13장 1절, 이 한 말씀이라도 이거를 잘못 오해해버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이 말씀도 사랑의 말씀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항상 이성적인 면도 필요하지만은 감성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동안 40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라 땅의 탄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마노아가 이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삼손 시대, 이 구약 시대에 다 이 삼손 얘기를 봐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 거기에 대한 전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적,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좀 지지부진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게 해주고 빌면서 봐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게 머리는 그냥 길게 해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자다. 바치운 나실린. 예. 나실린이라는, 이 나실린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삼손이 태어난 목적은 이스라엘을 뭐예요?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 예, 그 여인이 가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그래서 이 나실인,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이 됐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자, 물론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 술 먹어도 안 돼. 네. 포도주,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더러운 거 만졌어도 안 돼. 특히 그 당시에 더러운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은 시체입니다.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나 이런 것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유지해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자라서 결국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삼손은 태어나서
자기가 나스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슨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삼손은 자기가 무슨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나시리로서 살아라. 자기는 별로 취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형식적인 교인이 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한 15, 18 이렇게 자라나는데 별로 취미 없어요. 자, 뭘 보고 우리가 그걸 아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여인이 그 마노아의 아내가 그동안 잉태 못하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삼손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뭐예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태양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희망이다. 진리다. 그래서 태양의 빛, 네, sunlight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참 아들에 대한 뭐가 컸어요?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네하단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렇게. 자, 성령이 내려서 이제 삼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손을 삼손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비로소 그랬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비로소라기보다는 뭐예요? 때때로, 때때로, 가끔씩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삼손이 하나님의 말을 잘 뭐예요? 안 들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손의 뭐예요? 눈치를 봐가면서 때때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었어.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삼손아 좀 말 좀 듣는 것 같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런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형편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삼손을 이제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뜻인데 그 후에도 별로 그런 게 안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면 아십니다. 자,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의 팔레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갔어요. 가보니까 저기 어떤 처녀가 있는데
병 갔어, 병. 한 여인을 보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엄마한테 졸릅니다. 사실, 삼손은 나실인이야. 삼손은 그 이방인을, 이방인과 만나면 안 돼. 자면. 특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여자하고 결혼해서도 안 돼.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해서는 뭐예요? 선택해서는 안 될 선택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실인이다 라는 것보다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뭐가 더 중요해? 안목의 정력, 그렇죠? 와, 이쁘다. 그러면 자기가 나실린이고 뭐 상관이 뭐예요? 없다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실린 치고는 한심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자 뉴스타트를 시킬 놈인데 뭐 술 좋아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참 이게 하나님이 과연 뜻을 이루게 되실지 못할지 이게 참 애매모호해졌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와 엄마한테 말하기를 내가 팀내에서 팔레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봤으니 이제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이제 아빠하고 엄마는 이제 뭐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팔레스타인 여자를 완전히 뭐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믿지도 뭐요? 않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은 다곤 신이라는 아주 그 괴상망측한 우상을 믿고 있었어요. 자, 그 아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 나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하필 할례 받지 못 아니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말입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 할례 받지 못한 팔레스타인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려 하는. 하니 삼손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여자만 보면 기분 좋다고요. 이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신념에 의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쾌락적으로.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삼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때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결국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회로 이런 기회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뭐요 해방시키는 한 단계인 것을 그 삼손의 부모들은 몰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아주 잘못하는 일이라도 그 잘못하는 일, 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뭐예요? 가게 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 말을 하나님이 일부러 삼손을 팔레스타인 여자에게 빠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곤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자,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자,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손과 그의 아비와 어미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에 이르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는데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사자 한 마리, 젊은 사자를 혼자서 이길 수는 없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어미나 아비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삼손의 힘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응? 글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하는 것은 삼손 한 남자로서 사자를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의 뭐예요? 영이 임하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삼손은 자기의 머리카락부터 나온다고. 그 삼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다 삼손의 힘이 뭐예요? 그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삼손이 사자를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삼손이 이 얘기를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뭐예요? 말을 안 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게 좀 수상한 거예요. 왜 말을 안 해야 돼?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자가 나타났는데,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강력한 영을 부어주셔서 사자를 죽였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삼손이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삼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자기 자신의 힘, 곧 자기의 뭐예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하고는 하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그게 네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렇게 그 뭐 팔레스타인 여자에게 그냥 뿅 가가지고 이렇게 막 억지를 부리고 이런 거 보면 그동안 마노아라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착실한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아무리 가르쳐도 뭐예요? 교육이 제일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마 아버지는 항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돌리니까 사자 잡았다고 자기 힘으로 잡았다고 얘기해봐야 또 엄마 아빠는 뭐라 그럴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야. 이렇게 그게 듣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럭저럭 무슨 뜻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빠도 사사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는 사사로서 그 삼손을 낳게 해주고 삼손을 기르게 했는데 정작 이 삼손 자신은 영 이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삼손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삼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이런 삼손이면 지금 현재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싹수가 어때요? 싹수가 노래 별 희망이 없어. 자 이제 그 다음을 보면 더 싹수가 더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하니 그 여자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더라. 그 여자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더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호들갑을 떨었는데 삼손이 완전히 뿅 가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팔레스타인 여자가, 그냥 꼬시려고 뭐요. 그러니까 막 꽃뱀한테 속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삼손은 지금 이 당시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야. 그저 겉모습만 보고 무조건 이 쾌락적인 청년에 불과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 며칠 후에 이제 삼손이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정 원한다면 아내로 삼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여자, 이 여자는 딜라이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딜라이라는 여자는 맨 나중에 나와요. 여기 한 여자가 한 세 명 나옵니다. 이 얘기. 그래서 삼손은 딜라이라밖에 몰랐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이름도 뭐예요? 없어. 안 나와 있어요.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자, 며칠 후에 가다가, 아, 그 사자의 뭐예요? 시체를 보려고 옆길로 들어섰다. 자기가 며칠 전에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려고 옆길로 들어가서 보니까, 보라,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어. 그리고 그게 뭐예요? 꿀이 있어, 세상에. 근데 이 나실이는 그 시체를 보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 믿음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완전히,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교육을 받아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보러 갔다는 것은, 그거는 삼손은 신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나이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고 뭐 다 별로 취미 없다는 거야. 그저 자기가 며칠 전에 뭐요? 찢어 죽인 사자가 어떻게 돼? 그래, 가서 보고 뭐요? 그럼 그렇지, 내가 역시 세다고. 이제 이런 거를 즐기는 그런 성질의 청년이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꿀이 있어, 세상에. 그 당시 뭐 꿀이라면 사람들이 다 뿅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시체를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 사자 시체 안에 있는 뭐예요? 꿀을 따다가 먹었어. 이제 이것만 봐도 삼손은 신앙하고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엄마가 기도하자, 뭐 식사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러는 청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집어 먹으면서 길을 가다가 그의 아비와 엄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꿀을 주었어. 그래서 그들도 먹더라. 그러나 보세요. 그 꿀을 사자의 시체로부터 취한 것이라고는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와. 말하면 또 난리가 나, 혼나. 그러니까 뭐 삼손은 적당히 살지 뭐. 이제 이런 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림이 아주 분명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잔치를, 그래서 이제 아내로 삼는 모양이에요.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고 이제 그 30명 정도 다 옵니다. 자, 이제 남자들이 많이 모이면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폼 잡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게 남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뭐를 결정해야 돼? 서열을 결정해야 돼. 남자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자기가 서열 뭐예요? 1위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 그래서 자기가 서열 1위인 것을 나타내려면은 뭐를 얘기해 주면 돼요? 사자를 자기가 때려 눕혔다. 예. 네.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러니까 또 그게 막 너무너무 뭐예요? 자랑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까불면 뭐예요? 응? 없어. 이제 이런 청년이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옷 30벌을 주겠다. 그 당시 옷이라는 것이 참 이게 만들기 힘들었으니까 옷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못 알아맞히면 너희들이 한 사람당 옷 한 벌을 나한테 바쳐 30벌을 바치고 너희들이 알아맞히면 내가 30벌을 낸다. 그러니까 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청년들 큰일 났거든. 그러면서 그 수수께끼가 뭐냐 하면 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왔다는 것은 잡아먹는 거는 사자야. 그러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왔다. 자기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 뭐요? 당긋이 나왔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사자는 강한 자니까. 사자로부터 뭐요? 꿀이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수수께끼다. 답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이걸 답을 알아라. 우리가 옷 30벌로 어디서 구하냐. 큰일 아니냐. 그랬더니, 팀나의 그 아내가 결국 남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무슨 편, 누구 편을 들어? 동족 편. 그래가지고, 징징 울고 불고 온갖 수를 다 써가지고 여자의 무기는 뭐요? 울면 돼. 여자가 울면 우리 남자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자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답을 말해줘버려. 그러니까 말해줄 때 뭐라 그러고 말해줄게. 말하지 말고 니만 알아. 근데 여자가 나만 알겠다 그래놓고 다 얘기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나와서 여기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 삼손 앞에서 뭐요? 울며 당신이 이게 이제 여자들의 상투적 수단.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사랑하지 않냐? 사랑한 뭘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면 남자가 이거 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참. 그래서 당신이 내 백성,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걸 얘기 안 해주고. 그랬더니 삼손이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내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얘기하겠냐. 그래서 며칠을 울었다고요? 7일째 맨날 7날로 우니까 삼손이 무너져버려.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와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정확하게 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삼손이 기가 막혀요, 막혀요.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누라를 너희들이 뒤집다 박갈듯이 긁어 놓으니, 우리 마누라가 너희들한테 얘기했구나. 알겠다. 이런 얘기예요. 참.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삼손이 지금 옷 30불 구해야 돼요. 그렇죠? 주의 영이 임하니 그가 아스켈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그 사람들 중 30명을 죽이고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옷을 주었더라.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비 집으로 올라가 버렸더라.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고, 근데 또 이제 힘을 썼는데 하나님이 또 힘을 줘서 옷 30벌을 갚아주고, 마누라도 이제 꼴 보기 싫어서 뭐예요? 난 우리 집에 간다! 갚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삼손 꼬라지는 이게 참 이래가지고는, 참 힘들어. 언제나 영적으로 정말 성숙해질지. 가물가물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마누라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랬더니 그 삼손의 아내 아버지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동료에게 시집 보내버렸어. 그래서 삼손은 이제 마누라도 없어.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르는 삼손은 얼마 후에 또 옛날 마누라 생각이 나가지고, 형편없어, 이 자식은. 그렇죠. 그래서, 밀수학계 삼손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같이 자자, 이랬다고. 하였으나 그녀의 아비가 허락하지 않고 나와서, 이제 나는 우리 딸은 너요. 내가 네 친구에게 줬다. 그러니까 그 줬으니까 포기하고, 그 딸의 동생이 훨씬 더 이쁘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노니 그 대신 뭐예요? 동생을 취하라. 그래서 뭐 형편없어.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열받았다.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 그들의 권해 말이에요. 이제 내가 팔레스타인을 불쾌하게, 팔레스타인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나는 그들보다 흠이 뭐예요? 덜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원수 같겠다, 이 말입니다.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내가 원수를 갚을 텐데, 내가 아무리 원수를 갚아도, 아무도 내가 나쁘다고 뭐예요? 말하지 않고 당연히 복수 잘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누라 뺏기고 이제 열 받았어. 그래서 이제 와 삼손이 나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 아주 이제 왕청 이제 대소동을 지금 일으킬 찰나였습니다. 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서 중단하고 저녁에 계속하겠습니다.